저는 서점 다다르다 예, 서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사실 회사 이름은 도시여행자예요. 그래서 도시여행자에서는 기획을 맡아서 하고 있는 라가찌라고 합니다. 한국어 이름은 김준태인데 회사의 특성상 그리고 동네 이 동네가 별명을 많이 불러요. 그래서 저는 라가찌라는 별명을 쓰고 있고 이탈리아어로 소년이라는 뜻입니다. 사실 복수형인데 소년 라가찌. 동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네,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동네에 대한 관심 어느 동네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. 이 동네는 대전의 아주 오래된 대흥동이라는 동네이고요.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되게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. 뭐 문화예술 컨텐츠도 많고 오래된 건축물도 있고 또 돈이 1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.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친구들 따라서 같이 이 동네에서 무언가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11년도에 저희도 대흥동에서 한번 일을 벌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서점에 딱 올 때 이름이 다다르다잖아요. 네.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뭘까요? 이전에는 도시여행자라는 회사로서 이름도 서점 이름도 도시여행자였거든요. 여행에 특화된 서점이었는데 공간을 옮기면서는 결국에 서점은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우린 다 다르다, 다양성이고 두 번째로는 어딘가에 다다르다, 리치의 의미죠. 그래서 디퍼 그리고 리치라고 해서 디퍼리치라는 이름을 지었고 사람들이 서점을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. 또 책을 통해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다다르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. 책을 꼭 그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? 일단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지났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일단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책이랑 뭐 여행이라던가 혹은 종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희는 명확하게 찾은 편이죠.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루해하지 않고 사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걸 되게 잘 찾았어요.